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렴서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었을 때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다시 엔게디에 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엔게디 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여기서 엔게디 바위를 2절의 끝부분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들렴서 바위로 갈새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엔게디라는 단어의 뜻이 들렴서 바위거든요. 그 들렴서 바위, 바로 우리가 들렴서예요. 우리는 들포도로 표현되어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 죄인들, 그런 죄인들, 고통하는 자, 억울한 자, 핍박받는 자,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엔게디 광야에 나아간 부분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들렴서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이었는데 긍휼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피할 바위세요. 우리의 피할 바위, 우리의 피할 요새, 우리의 피할 산성이에요. 엔게디 광야에 피해서 있는데 이 엔게디라는 곳이 의미하고 있는 게참 재밌는 것이 그곳은 물이 있고요. 종려나무가 세워져 있고 그래서 각양 식물이 있고 아주 향기로운 꽃도 있는 곳. 그렇기 때문에 아가서에서 그 엔게디의 고멜화 그 향을 말했던 것이죠. 다윗이 엔게디에 가서 피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제 산성에 그가 피하여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종려나무 그늘에서 하나님의 생명수를 마시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을 공고한 땅, 정말 척박한 땅,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이 바로 그와 같은 삶이에요. 다윗의 삶은 늘 사울에게 쫓기고 있고, 그리고 그에게 찾아온 사람들은 정말 볼품없는 그런 사람들이다는 거죠. 근데 그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그들이 위로를 찾고 그들이 피할 곳을 찾은 곳이 엔게디 광야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척박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찾아야 될 진정한 우리 쉼이 있는 터는 예수 그리스도 품 아닙니다. 내가 들염소가 되어진 자. 그 들염소에 바위가 되어진 곳에 나아간다는 것은 바로 내가 아버지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부르러 오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두손두발 들고 주님, 나는 죄인이오니 나는 예수님께 피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 엔게디에 가서 숨은 다윗의 그 사람들과 이 다윗의 행보처럼 우리는 예수님께 그와 같이 숨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숨은 자는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다윗이 시편 37편에 하는 고백이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37편 39절과 40절 말씀. 시편 37편 39절에서 40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주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다윗의 고백처럼 환난 날에 우리를 보호하시는 요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윗이 그 보호하심을 받게 된 건 바로 그가 여호와를 의지한 까닭이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순간 속에 얼마만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에도 그가 자기를 구원하실 거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이 없는 자입니다.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은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믿음이에요.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믿음은 두려움도 염려도 걱정도 하지 아니하는 믿음인 거죠.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사망보다 더한 고통은 이 땅에 없습니다. 이 땅에 그 어떤 것이 있어도 그냥 사망보다는 못해요. 사망이 가장 큰 고통이고 사망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그 사망을 책임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사망을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생명을 의지하는 것은 사망 권세를 이긴 이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피한 자 바로 다윗이 여호와를 의지함으로써 여호와가 나를 환난 날에 그 악한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는 여호와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의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환난 날에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근데 그 환난에서 나를 건지신 분이 가장 큰 환난은 사망의 환난이에요. 근데 그 사망에서 건지셨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망이 눈앞에 와서 목전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이것을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다. 근데 사망도 아닌 것도 두려워 떨고 있다면 믿음이 없는 자죠. 주님은 이와 같이 다윗에게 어떤 믿음이 있는가를 시험합니다. 똑같이 우리도 주님이 시험하세요. 너가 정말 사망 가운데서도 나를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나의 구원을 믿느냐라는 시험. 그들이 길가 양우리가 있는 그곳에 굴이 있는데 양들이 피하는 그곳에 쉴 수 있는 굴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다윗의 무리들이 다 들어가서 쉬고 있죠. 왜냐하면 그 땅은 광야에서 햇빛이 엄청 뜨겁고 덥기 때문에 그늘을 피해서 들어가야 하니까 전부 그 그늘에 들어가서 그들이 그곳에 기거하고 있죠. 또 더더군다나 엔게디 강야 속에서 굴 속에 들어가 있는 건 사울의 사망 권세를 피하기 위한 것도 있죠. 그 굴에 가서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갔어요. 뒤를 보러 들어갔는데 해필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에 있는 곳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굴은 굉장히 큰 굴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굴로 들어갔다라는 것은 그의 군사들에게서부터 분리되어서 자기 혼자만 들어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셨어요. 사울이 다윗을 대적할 때 자기의 군사를 3,000명이나 끌고 가면서 다윗을 잡으려고 하였는데 하나님이 사울을 그 군사에게서부터 떼어놓은 거예요. 아무도 의지할 수 없고 혼자서만 있게끔 자기가 뒤를 보러 굴에 들어갔으니 그 뒤를 보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다윗 앞에 사울을 갖다 준 거예요. 사자 앞에 먹이를 갖다 놓은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그 앞에다 갖다 두고 사울은 뒤를 보고 있기 때문에 완전 무방비 상태예요. 그럴 때 다윗이 그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주님은 시험하시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겠고 사울은 그곳에 온 이유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다윗 앞에 있는 사울은 나를 죽이고자 하는 원수가 내 눈앞에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원수를 눈앞에 하나님이 딱 갖다 주고 그가 칼을 들어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그에게 행하였느냐. 그때 옆에 있는 다윗의 사람이 하는 말이 4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고 말했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그 다윗의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네 앞에 있는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그 원수를 다윗 당신에게 넘기기 위해서 요 앞에다가 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당신의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십시오. 이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저 원수를 당신의 손에 지금 넘기시는 지금 순간입니다. 쾌제를 부르는 이야기죠. 그런데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다윗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인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사무엘상 24장 10절에 보면 내가 왕을 아껴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쫓는 왕,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 사울 왕에 대한 다윗의 마음은 그를 아낀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은 다윗 사울을 미워하지도 않고 사울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지도 않고 분노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죠. 그 안에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분발되어진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했어요. 스데반도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그 안에 분발되었기 때문에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그리고 자기의 눈앞에 지금 사울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하나님이 그를 넘기시고 그를 얼마든지 내 마음에 좋은 대로 행하도록 눈앞에 두었지만 사울을 죽이기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이 사건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왜 주셨느냐라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 15절과 16절을 찾아보시겠어요? 요한일서 3장 15절 16절 말씀. 요한일서 3장 15절 16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는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이기 때문에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라라는 말은, 형제가 원수 짓을 해도 사랑하라, 그 이유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함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느냐. 바로 이 다윗과 같은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이 나에게 정말 원수 같은 짓을 할지라도 그들을 용서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서를 하되 이르네 일곱 번이라도 하라는 말. 형제가 와서 나에게 용서를 구할 때에 용서하라고 하셨지만 사실은 원수를 사랑한다는 말은 그들이 아직 회개를 하지 아니하였어도 나는 이미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죄를 탕감받았기 때문에,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행한 것이 없을 때 주님이 값없이 그냥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너에게 원수짓을 하는 자도 용서하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용서해야 되는 것은 내가 만약에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미워하면 살인하는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형제를 나가라 말하면 살인하는 죄를 짓는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악하다라고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마음에 악을 품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 마음 안에 악을 품거나 독을 품으면은 그 악과 독을 품게 한 것은 사단이기 때문에 내가 악을 품고 독을 품을 때 사단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주인 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마음에 주님이 사랑의 마음만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혹 다른 사람이 잘못을 행했다 할지라도 나는 영생에 이르도록 용서를 받은 자이니까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내가 생명을 얻은 사망에서부터 건짐을 받고 생명을 얻은 것을 믿고 아는 자라면 내가 영생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다른 영혼에도 똑같은 영생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영혼을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사울이 비록 그를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를 미워하거나 그에게 대적하고자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다윗의 마음이에요. 두 번째 그의 믿음이 바로 그를 죽이기 원치 아니하였다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라는 거죠. 그는 사울의 옷자락만 싹 베었어요. 그 옷자락을 베고서도 그의 마음이 찔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는 이 옷자락만 베고서도 그 마음이 찔렸는가? 이스라엘의 겉옷은 그 사람의 직분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왕이 갖는 겉옷을 입었죠. 왕이 가진 겉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권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권위에 그가 도전을 했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가 찔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 7절에 사람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네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사울은 바로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은 자임으로 인해서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단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사울을 해하지 못하도록 금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무사히 굴에서 나가서 자기 길을 갑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리고 사울은 이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떠나갔다는 것을 알아요. 왜냐하면 사울이 악신에게 잡혀서 괴로워할 때 그가 수금을 타면서 그 악신을 쫓아줬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신이 자기에게 임하고 사울에게서 떠났지만 그는 그 왕위가 갖고 있는 그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절에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의 그 모든 권위에 순복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비록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다윗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믿음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구약에서 기름 부음이 세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기름 부음이 주는 의미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자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준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주는 의미는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왕의 기름 부음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함이요. 제사장의 기름 부음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함이요. 또 선지자의 기름 부음도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함이요. 이 모든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온전한 관계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주어서 왕도 제사장도 선지자도 다 그 일을 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대적하는 거예요.
비록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 세움을 받아서 그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자가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아직 왕위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에 대해서 다윗은 절대로 대적하고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을 절대 대적하면 안 됩니다. 이 기름 부음은 주님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준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기름 부음으로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실 것을 예표한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모세를 통해서 줬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얘기를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찾아서 봉독하시겠어요? 히브리서 10장 28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율법에서도 두세 증인을 세워서 만약에 하나님의 법을 어길 때는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만약에 가치 없는 것처럼 부정한 것처럼 여긴다면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시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흘린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흘린 그 구원을 위해서 왕도 제사장도 선지자도 기름 부음을 주시고 그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구약에 기록하게 하시고 기록된 그 모든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의 피를 내가 가치 없이 여기고 부정하게 여기는 것은 절대로 욕되게 하는 것은 절대로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대해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율법이 말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거역하지 않기 위해서 사울을 대적하기를 스스로 취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앞에 그 원수를 네 마음대로 해라고 내어놨지만 그러나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요 그가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입은 자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그를 세워놓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세우신 자에게 자기 손을 대는 죄를 범고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아무리 하찮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름을 받아서 세운 주의 종에게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세운 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가 비록 잘못했어도 주의 종은 하나님이 직접 치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내가 섬기는 주의 종이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우리가 그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씹고 죽이고 이런 일 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좌지우지해가지고 고통을 겪는 목사님들이 하소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운 기름받은 종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였을 때 아론과 미리암이 대적했죠.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런데 우리도 기름 부음이 있는데 하면서 그를 대적했어요. 즉 오늘날 장로님들이 안수 받으니까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그러고서 목사님을 대적해요. 또 제가 설교할 때 목사나 우리 모두가 다 한 직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함부로 대할 수 있다고 생각해도 안 됩니다.
직분이 다르지만 주의종으로 기름을 부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하는 구원을 이루게 하는 통로로 세웠기 때문에 그가 비록 잘못 행한다 할지라도 그를 대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자는 하나님이 직접 치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야 해요. 다윗도 그 사울을 죽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주신 분이 그 말씀을 어떻게 잘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고자 하심이죠. 다윗이 내가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내가 저를 이제 죽이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서리라 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도 지금 신약시대에는 모두가 성령을 받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각각 기름 부음을 받은 모든 자들이 참으로 귀하지만 그 귀한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의 종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요. 나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지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그리고 내 마음에 주님이 뜻을 두시고 행하십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원수들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을 줬다, 능력을 줬다, 그리고 그 능력을 사용해서 대적해라 할 때 거기에서 대적은 누구를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 같은 형제가 아니라 원수 마귀를 의미하고 있는 그 원수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나에게 원수 짓을 하고 있는 자가 사울과 같은 자인 거죠. 원수도 사랑하라는 얘기는 마귀를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와 같이 나에게 원수 짓을 하나 그가 나의 형제예요. 그가 지금 마귀에게 속아서 그와 같은 원수 짓을 하지만 그를 사랑해서 그로 하여금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기회를 주어라 그 말입니다. 주님은 다윗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 알아야 되냐. 다윗에게 주님이 보고자 하는 믿음 똑같이 우리에게도 보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아는 자요. 그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맡긴 믿음을 가진 자요. 모든 것이 그분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그분을 따르지만 그러나 그분께 맡겨진 나는 겸손한 자리에 있어야 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일 뿐입니다. 다윗이 가졌던 마음처럼 분노도 원망도 미움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죽은 자예요. 십자가의 죽은 자는 분노 없어요. 원망 없어요. 미움 없어요. 근데 나한테 어떤 것을 행한 자 생각만 하면 분이 올라오고 내 마음에 용서가 안 되고 대적하고 싶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거역하는 것과 같은 죄로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은 내 기준에 내 생각에 옳고 그리고 판단이 되어진다고 할지라도 결단과 우리는 하나님께 맡긴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앞에 그냥 납작 엎드린 그러한 심령이 되어지는 거예요. 시편 107편 10절과 11절의 말씀이 흑암과 공고와 쇠사슬에 앉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에게 당하는 이 모든 고난과 고통과 이 모든 것을 그저 받아들이고 감수하더라는 거예요. 그의 믿음은 하나님이 비록 내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을 두었다 할지라도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를 죽이기를 원치 아니했고 또 자기의 수하들에게도 그를 죽이는 것을 금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는 거죠.
우리도 똑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러면 목사에게 대적하지 말아야 되지만 또 똑같은 성도도 대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를 대적하면 돼요? 원수 마귀만 대적하면 돼요. 그러니 영혼을 대적하지 않으면 영혼을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안에 역사하고 있는, 그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뭐만 원망하고 미워해요? 마귀. 그러니까 나에게도 역사하고 남에게도 역사하고 있는 그 마귀는 대적하고 미워하지만 그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손으로 그를 대적하려고 들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예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를 구원하고자 하는데, 엔게디 광야에 피한 다윗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피한 자라면 다른 자들도 예수님께 피할 수 있도록 내가 통로가 되어져야지 그를 미워하고 그를 잡아 죽이는 역할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0장의 40절로부터 42절에 주님이 너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영접하는 것, 다른 영혼이 나에게 나올 때, 그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가 그를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영접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처럼 그 사람을 영접할 것입니다. 그를 영접할 때 예수님을 영접한 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되어졌을 때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한 것이 되어진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0절로부터 4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안에서 이제 우리 신약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니까 우리가 서로 영접해야 되죠. 선지자로 나온 사람은 선지자로 대접을 하고, 의인의 이름으로 나온 자는 의인의 이름으로 대접을 하면 그 대접한 그거에 상당한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족한 소자일지라도 그 소자에게 냉수한 것을 대접한 것조차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였기 때문에, 누가 우리에게 나왔을 때 그가 어떤 직분으로 나왔든 그 직분으로 나온 자를 내가 대우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서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말은 하면서 우리 교회에 나온 적은 아주 소자 같은 자, 보잘것없는 자, 이런 사람은 무시해요. 비천하게 여겨요. 그리고 목사는 목사님 이러고서는 엄청나게 섬겨요. 목사를 섬긴 거에 대해서는 상을 받을 수 있겠지만 소자를 무시한 것에 대해서는, 또한 예수님을 무시한 게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책망을 받아요. 이왕이면 상을 받으려면 다 상을 받아요. 우리는 서로가 뭐 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그가 어떤 모습을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자녀된 자요 함께 형제된 자이기 때문에, 함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합당하게 그를 섬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처럼 섬기는 자는 그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그가 비록 자기를 쫓는 자요 죽이려고 하는 원수일지라도 왕으로 대접했기 때문에 그는 왕의 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자락을 하나 자른 것만으로도 그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 이만큼 섬세할 정도로 우리 마음을 살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이 다윗이 행하는 행보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가 받는 이 가르침을 잘 본받아서 우리도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절대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지 마시고요.
절대로 그러한 어떠한 원수가 원수짓을 나에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거를 대적하려 하지 말고 그에게 모든 것을 행하게 하시니가 여호와이심을 믿고 주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을 아멘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이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러한 겸손한 믿음의 마음, 그리고 오직 원수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다윗이 그 엔게디 굴에 있을 때 사울이 그곳에 와서 홀로 다윗의 눈앞에 놓여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다윗의 눈앞에 두었지만 다윗이 그를 어떻게 대할지 그 마음을 알고자 하심입니다. 아버지, 우리도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자가 우리 앞에 비천하게 순간에 내가 얼마든지 넘어뜨리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단코 그와 같은 악을 행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다윗이 그 사울의 기름부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부으신 그 기름부음을 가진 자로서 여기고 그의 옷자락을 벤 것만도 그 마음이 찔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자가 직분은 다르나 성령의 한 기름부음을 받은 자이기에 주님께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오는 자는 선지자로 대접을 하고 의인의 이름으로 오는 자는 의인으로 대접하고 소자일지라도 그 냉수 한 그릇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상을 받으리라 한 것처럼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대우하며 오직 우리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은혜를 입은 자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원수를 대적하되 사람을 대적하고 사람을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그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우리의 원수 마귀를 대적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귀는 미워하고 대적하나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사람은 대적하지 말게 하옵시고 모든 일을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나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입고 사랑을 입은 자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다윗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하나하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마음가짐을 알게 하시니 주님 이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다윗과 같은 겸손한 마음 늘 아버지 안에서 정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향한 형제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가서 작은 소자에게도 섬기고 대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겸손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